올림픽 하면 마스코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스코트는 행운의 상징물로 경기가 열리는 나라의 자연 환경과 역사를 반영한 캐릭터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수호랑인데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백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호랑 옆에는 또 다른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반달 가슴곰을 모티브로 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반답입니다. 귀여운 이미지로 일상 속 모습마저 관심을 받는 수호랑과 반답이 인기를 증명하듯 인형과 배지 등 공식 기념품이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랑과 반다비가 처음부터 마스코트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인 호랑이와 까치를 마스코트로 선정했다가 중간에 진돗개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처음 등장한 건 1972년 미넨 하계올림픽인데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키웠던 개인 닥스훈트를 토대로 만들어진 왈디였습니다. 왈디는 오륜기뿐이었던 올림픽 홍보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마스코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아기곰 미샤입니다. 미샤는 친근한 이미지로 연령대를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마스코트는 1996년 애틀란타 하계올림픽의 와티짓인데요. 빨간색의 큰 발과 당나귀의 이빨 등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모습도 의미도 제각각인 올림픽 마스코트. 이젠 빼놓을 수 없는 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